이러한 멋진 풍경은 불과 얼음이 어우러진 땅 아이슬란드에만 존재합니다. 검은색의 용암지대가 눈알에 펼쳐집니다. 이번에는 열곡을 따라 북쪽으로 가보죠. 저 멀리 북극해가 보입니다. 피오르드 지대에는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특별한 지형이 있습니다. 대개 물속 깊은 곳에 숨어 있죠. 이 지역의 잠수부를 만나봤습니다. How do you think the condition today? Very good. You know, the sea is calm, and I hope the visibility in the sea will be good, so it can't be better. 곧장 바다로 나가봤습니다. 잠수부 에를란드루는 대학 연구팀의 요청으로 수년간 해저 바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7년 6월 거대한 그림자가 어군 탐지기에 포착됐다고 합니다. 직접 발견 지점으로 가보았습니다. 뭔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해저 바닥의 높이가 45m도 넘는 거대한 기둥이 솟아 있습니다. 침리라고 불리는 이 기둥은 바닥에서 솟구치는 온천수에 의해 형성됩니다. 보통은 수천 킬로미터 깊이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얕은 물에서는 보기 힘들죠. 그래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곳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곳에서 샘솟는 물은 온도가 77도 정도로
광물질이 매우 풍부합니다. 찬 바닷물과 만나면서 굳어진 광물질이 만 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지금의 형태로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땅과 바다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밤 11시, 한밤중에 뜬 태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거대한 화산들이 모여있는 섬 아이슬란드. 이곳은 지구의 뜨거운 숨결이 느껴지는 곳입니다.